이런 가운데 오늘도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사모란 표현이 담긴 녹음 파일은 또 공개됐습니다.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 부의장 출마에 대해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가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.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듯 김 여사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하지만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명 씨는 과장이었다며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재작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한 달 뒤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보좌진이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했습니다.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 나가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. 그 정도만 얘기해야 돼. 그래야 자꾸 부의장급에 이름이 올라가요. 당내 최다선이 된 김 전 의원의 국회 부의장 출마에 대해 조언한 건데 도중 대통령과 사모를 언급했습니다.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의 오다가 있어야 나가.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. 네네.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. 그거 꼭 명심해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. 안 그러면 김영선이 작살난대. 석 달 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여당목 국회부의장 경선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.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출마를 말리려던 것이라며 여사가 무슨 오더를 주냐고 자신의 발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. 재작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대화에선 명 씨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말합니다.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 5.18 망원 공천회를 주최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공천 배제했다가 나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.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. 어제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. 자신이 공관이 결정을 바꿨다는 듯 말하며 이번에는 사모님 표현을 씁니다.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중심 안 돼요. 말해가 막 사모님 그거.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. 강원도 가서 이제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나흘 뒤엔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박완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화 왔는데. 김 지사 측은 사실 묵은, 박 지사 측도 명 씨 도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명 씨도 회사가 나 없으면 망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며 지사 공천을 도와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.